디자인 대표 강서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반포자이 35평 아파트입니다. 저희 고객님 가족 구성은 4인 가족이세요. 저희 고객님하고 따님 두 분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분양받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동선이라던가 레이아웃이 좀 많이 바뀌고 이뻤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니즈에 따라서 아주 이쁜 집을 디자인을 하고 연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름을 왜 할까요? 연출을 이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필름을 했어요.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고 필름을 해야 유지가 오래 갈까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에요. 그러면 습하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자재를 써야 되냐? 고밀도 MDF를 써야 틀어짐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5mm의 매질을 뒀어요. 자, 필름은 1200이에요. 1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배지와 필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도배지를 하면 여기에 걸레받이가 존재해야 돼요. 자, 천장은 무몰딩 도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걸레받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걸레받이가 없이 여기를 도배를 하면 오염이 타요. 그러면 이 오염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레받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필름의 장점은 뭐냐면, 도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염이 타요. 만약에 김치국물 딱 쳤어요? 바로 안 닦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 먹어버려요. 근데 이 필름은 이게 오염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필름으로 시공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을 적게 들려면 걸레받이 있고 도배를 하고 그 대신에 천장 몰딩은 무몰딩으로 도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포자이는 사실 많이 디자인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도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번 현장은 이쪽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박판 타일로 간접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연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밀도 MDF를 쓰고, 그리고 이쪽에 아웃도어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 락소 몰딩, 이게 알미늄 바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웃코너 쪽에 알미늄과 몰딩하고 여기에서 만나는 MDF 이 부분에서 기초공사를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수축팽창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벌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기초공사를 해주고, 그리고 필름으로 이렇게 완결성 있게 시공을 하시면 이 아름다운 미를 오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사 전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여기까지가 가벽이었어요. 자, 이 가벽을 만약에 철거를 안 한다고 하면 나인 조명도 이렇게 시원하게 길게 빼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답답한 주방이 연출이 되겠죠. 저희가 이 가벽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오픈식으로 디자인을 연출을 하니까 정말 깔끔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반포자이는 제가 봤을 적에 무조건 이 가벽을 철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홈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납장과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 그리고 여기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자, 이게 사실 35평이라도 이렇게 아일랜드가 들어가고 식탁이 들어가는 집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벽을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일랜드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한 2000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가 한 1000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아일랜드의 편의성은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조리하고 요리를 이렇게 다듬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이 반포자인은 이 아일랜드를 만들려면 분합샷시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을 확장을 해야 이런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조가 비슷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하시면 집의 편의성과 아름다움이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를 하고 보면은 이제 상부장이 이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 상부장을 다 없애면 뭐 그릇이라던가 냄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놓나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상부장은 없앴지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어떻게 만들어 드렸냐면 이쪽 앞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또 이쪽에도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방이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각을 져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로 디자인을 이렇게 연출을 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옆에가 세탁실이에요. 자, 우리가 단열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외부와 내부가 맞닿는 부분, 이쪽만 단열을 생각을 하시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이쪽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은 물을 쓰는 공간이에요. 아주 습하죠. 이쪽과 이쪽에 만나는 부분에서 제가 단열 공사를 안 하면 이 습한 게 이쪽으로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라운드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꼭 단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고밀도 MDF로 마감을 하고 필름을 해야 이 라운드를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라운드로 돌아가 주면 이 천장의 간접도 라운드를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천장 부분도 같이 라운드로 들어가면 인테리어의 미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이 인조석인데 이쪽이 라운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끼십시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막 라운드로 막 어렵게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색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루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이 질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저희는 지금 여기가 뭐냐면 구정마루 타일형 1200에 600각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00에 600각에 시공을 할 때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쪽 집은 뭐죠? 3베이 구조입니다. 자, 3베이 구조라고 해서 가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집은 거실과 거실 이쪽 간격이 한 4400 됩니다. 4400이면 가로로 시공을 하십시오. 4000이 넘어가면 이 가로 방향으로 타일 라인으로 시공을 하시는 게 이쁩니다. 40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세로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이쁩니다. 또 구정마루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타일하고 라인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타일하고 라인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쭉쭉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격자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쁘다라는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정마루에서 이렇게 타일형 라인을 맞출 수 있게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공을 하면 집이 이뻐집니다. 자, 여기는 저희 이제 고객님의 자녀분 따님의 이제 방입니다. 저희 따님은 이제 성인이시죠. 특별히 조금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장대는 무조건 필요하다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화장대의 코너 부분이 각을 진다고 하면 이쁠까요? 아, 저는 사실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각을 지면 그냥 뭐 화장대네 이런 느낌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감성을 담아서 이쁘게 라운드로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저희 고객님의 자녀분의 방입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니즈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고객님은 작업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니즈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봤거든요. 와, 진짜 왜 작업대가 필요하신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케이스 있죠? 핸드폰 케이스 그 뒷면에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이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돈 주고 사고 싶더라고요. 고객님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인스타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업대가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작업대로 저희가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포자이 35평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어떻게 기초공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고객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체를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쪽에 거주하고 계신데 좀 많이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참고 기다려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현장을 위해 애쓴 우리 최정은 팀장님이나 그리고 또 저희 현장에 있는 감리자분들, 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열정을 갖고 영혼을 담아서 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WJ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